남편인 남순 부부와 경쟁 등으로 이루어진 소감이 청와대 부르메 씨 주성 부회장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소리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면 보복성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셨는데 받으셨나요? 평소 고급 브랜드를 즐겨 입으시고 오늘 의상도 명품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처럼 형식적인 서민 코스프레라도 해서 일반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네, 들어오세요. 왔어. 그래, 어서 오세요. 앉아요. 어? 언제 이런 거 준비하셨어요? 저 금방 일어나야 하는데. 에이, 뭐 어때? 차 한 잔인데. 이제 뭐 마실래? 응? 너 뭐 좋아하지? 이 커피고. 응. 이거는 그, 녹차. 엄마랑도 검찰청에서는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할머니 아빠랑 같은 학교 다니. 괜찮아. 응? 편하게. 나근우 교수님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거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고요. 일종의 특혜잖아요. 특혜는 무슨? 남들이랑 똑같이 시험 쳐가지고, 응? 학교 교수 입학한 건데. 너 어려서부터 너무 양심적이야. 나처럼. 강백아, 이제 너도 많이 컸으니까 우리 또 자주 좀 보고 살자. 너 장가 가면 어차피 자주 못 볼 텐데 그 전에라도 좀, 응? 저 결혼 생각 없어요. 응? 왜? 엄마랑 아빠랑 그 이혼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야, 뭐 요즘 26이면 아직 결혼 멀었지.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어? 아니 그 벌써 간다고? 그래. 이거 가져와서 먹어.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친구들이랑 나가지. 응? 같이 가. 감사해요. 강백아. 네? 나 교수랑 잘 지내는 거 그 좋은 거야. 식구들끼리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응? 네. 고맙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는데. 용건만 말씀하시죠. 오케이. 지금부터는 주성 민원이야. 헤이! 와우! 자기 오늘 스타일 죽인다. 성희롱적 발언. 알았어. 내 자세를 봐. 이건 구참 아부야. 아부. Sorry. 자, 얘기 시작한다. 이거 들으면 자기도 귀가 솔깃해질 거야. 나도 처음에 듣고 반신반의 했다니까. 궁금하지? 많이 궁금하지? 주성에서 유사장 내주겠대. 알지? 주성 정의장 오른팔. 왜 청문회도 안 내보내고 애지중지하던 그 유사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분리 바게닝. 몰라?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에이, 선수가 왜 그래. 한 프로. 이거 없으면 마약팀에서는 아무도 못 잡아 놓어. 자기 마약팀 한번 가볼래? 저기요.
그건 지가세그랑 참여해서 수사협조회에서 형량 거래하는 거고 이건 정 회장이 찰 세그랑을 유 사장한테 그냥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있잖아. 거긴 패밀리야. 식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급할 땐 대신 세고랑 참도 하고 서로 먼저 차세요라고 밀치기도 하고 그게 식구지. 자기는 그런 적 없어? 앞으로 그런 적 없을 것 같아? 생각 잘해. 난 지금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어? 앞으로 그런 적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내가?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감옥에 들어갈 판인데? 이 집이, 이 빌딩이 내 몫이 다 있는 건데 내 몫을 빼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감옥에 쳐놓으려고 해?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누나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누나는 무슨 근본도 모르는 태생을 아버지를 봐서 대우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빼돌려?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아니야. 정말 모르는 일이야. 너희 로펌에서 하라는 대로 세금 처리한 거 말고는 몰라. 난 정말 몰라. 난 정말 한서방 말 좀 해봐. 할아버지, 고모할머니 감옥 가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감옥 가면 늦었잖아요. 네? 할아버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얘 데리고 올라가. 여기 일 마무리될 때까지 얘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 혜윤아! 혜윤아! 살려줘, 응? 살려줘, 살려줘! 외출복이 단아하게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은 백화점 쪽으로 가셔서 다른 브랜드들 한번 둘러보시죠. 양지사님, 제가 오늘 뭘 볼지 모르시잖아요. 오늘 주얼리 쪽 볼 거예요. 그냥 예정대로 단독 매장으로 가주세요. 나 여기서 튈 데 있어? 여기서 언놈이랑 눈이라도 맞을까 봐 따라붙어? 아예 전자발찌라도 채우지 그래. 여사님. 늘 드시던 차로 가져올까요? 네, 고마워요. 에이에 저희 말고 따라 붙은 쪽이 있었습니다. B랑 만나는 걸 집중적으로 캐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죠?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리 흘리고 다니니 딴 데서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생각보다 일정이 지체되네요.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거라면... 개소리 마세요. 이 생활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미치겠는 건 저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형선 씨. 그 이름 이제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차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이젠 이것도 질리네. 죄송합니다. 다른 차로 준비해 볼까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